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요새 많은 분들께서 노션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에도 노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노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번에 만들었던 입문 영상 1탄, 2탄을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카드에다가 달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나만의 노션 홈페이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노션에서는 웹에서 공유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활용해서 페이지를 열고 페이지를 많은 사람들이랑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어떤 모임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나만의 블로그 같은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가장 먼저 제 자료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도르미의 창작실이라고 지었고요. 맨 위쪽에는 제가 직접 만든 커버를 넣어놨고요. 아래쪽에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아이콘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안내 멘트가 적혀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카테고리별로 자료를 나눠놨습니다. 블랙저널 멤버십,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노션 템플릿 공유까지 카테고리를 나눠봤어요. 이 안쪽에서는 제가 나누는 자료들이랑 안내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제 프로필까지 넣어놨습니다. 제 이름이랑 이메일, 그리고 직업, 한줄 소개, 밑에는 유튜브, 클래스,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는 커피 한잔 선물하기, 후원할 수 있는 페이지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안내 페이지를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여기 2022년 도르미 클래스 계정 안내 페이지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커버도 제가 직접 디자인해서 넣었고요. 아이콘도 넣었고, 이렇게 제목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노션 홈페이지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거랑 비슷한 형식으로 한번 함께 만들어 볼게요. 다 만들고 나서 어떻게 공유하는지 그것도 알아봅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대시보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대시보드 말고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도메인 설정하기인데요. 이 노션에서는 나만의 도메인을 따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먼저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도메인을 나중에 변경해서 그 링크 하나하나 바꾸는데 오래 걸렸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도메인을 처음부터 잘 설정하시길 바랍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들어가면 설정과 멤버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아래쪽 워크스페이스 설정 탭에 들어갈게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름이나 아이콘, 도메인까지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메인을 바꿔볼 거예요. 지금은 임의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는 직접 입력을 눌러서 도메인을 설정할 겁니다. 영어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도르미 테스트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내 도메인 앞쪽이 내가 설정한 도메인으로 설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맨 위쪽 공유에서 웹에서 공유를 눌러보시면 이 링크가 뜹니다. 이 앞쪽에 도르미 테스트.노션 사이트 뒤쪽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 걸볼수 있죠. 이 앞쪽 부분이 우리가 설정한 도메인인 거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학생이시라면 학생 이메일을 이용해서 개인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개인 프로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공개 홈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노션 자체에 있는 도메인은 굉장히 뒤쪽에 뭐가 붙는 게 많아요. 공개 페이지를 설정하시면 이 아래쪽에 있는 도메인, 이 깨끗한 도메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기본 설정이 완료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실 홈페이지를 제작해 보러 갑시다. 우리가 만들었던 이 대시보드 아래쪽에 페이지를 추가해서 만들어 볼게요. 페이지 추가를 누르면 페이지가 뜨죠. 사이드바는 닫아줄게요. 가장 먼저 커버를 추가해야겠죠. 이 도르미가 커버 맛집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도 또 새로운 커버를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커버 이미지는 아래쪽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총 3가지를 만들었어요. 달이랑 바다. 양귀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미지를 저장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커버를 추가해 볼게요. 위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커버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고 여기서 커버 변경을 눌러서 업로드에서 이미지 선택해서 다운받았던 커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미 지난 입문 영상에서 많이 했던 거라서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 다음은 아래쪽에 아이콘을 지정해 볼게요. 아이콘 추가를 누르고 아이콘을 누릅니다.
역시나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아이콘 사이트로 가볼게요. 이 링크는 다 더보기란에 넣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콘을 넣어볼게요. 링크에서 붙여넣고 제출하면 아이콘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홈페이지 제목을 테스트라고 넣을게요. 네,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내용을 넣으면 되겠죠. 제 자료실이랑 비슷하게 이 위쪽에 안내하는 말을 넣고 아래쪽에 카테고리를 추가하고 맨 아래쪽에 프로필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가장 먼저 안내하는 말을 넣어볼게요. 빈 곳 클릭, 앞에 점 버튼을 눌러서 전환해서 아래쪽에 있는 콜아웃 블록으로 전환합니다. 이 콜아웃 블록도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콜아웃 블록을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들고 싶으니까 앞쪽 점 버튼 3개 들어가서 기본 배경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아이콘도 바꿔볼게요. 아이콘을 누르고 링크! 아까 갔던 아이콘 사이트에서 말풍선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링크 붙여넣기 제출하면 맨 위쪽에 있는 안내말 블럭이 완성됩니다. 이제 안쪽에 안내말을 넣어주세요. Shift Enter를 누르면 이 블럭 안쪽에서 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에는 카테고리를 여러 개 넣어볼게요. Enter 두 번을 넣어서 아래쪽에 여백을 넣고 이 밑에 쪽부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페이지를 넣어볼게요. 저는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넣어볼게요. 블렛 저널이랑 노션 그리고 클래스 101 블럭을 넣겠습니다. 조금 더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제목 블럭으로 바꿔도 되지만 저는 이 텍스트 블럭 그대로 써볼게요. 드래그해서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굵게 처리를 합니다. 이제 카테고리가 만들어졌고요. 이 아래쪽에 나눔선을 하나 넣어볼게요. 엔터를 누르고 짝대기 3개를 넣으면 나눔선이 만들어집니다. 나눔선 3개를 만들면 되겠죠. 이제 나눔선을 원하는 자리로 옮깁니다. 이제 각 카테고리 안쪽에 원하는 페이지를 넣으면 됩니다. 플러스를 눌러서 페이지 블록을 만들고 원하는 페이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면 이 카테고리 아래쪽에 페이지가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카테고리를 조금 더 눈에 띄도록 맨 앞쪽에 점 기호를 추가해 볼게요. 해당하는 카테고리 앞쪽에 커서를 대고 플러스를 넣고 스페이스를 넣으면 이렇게 앞쪽에 블랙 기호가 생깁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카테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여백까지 다른 카테고리에도 넣어보겠습니다. 드래그하고 Alt를 눌러서 앞쪽에 있는 점 버튼을 드래그한 다음에 원하는 곳에 넣습니다. 아래쪽에도 똑같이 해줄게요. 카테고리랑 페이지까지 만들어봤어요. 제 창작실에서처럼 이 양쪽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볼게요. 원하는 블록들을 드래그 한 다음에 앞쪽에 있는 점 버튼을 드래그해서 블랙 저널 카테고리 오른쪽으로 놓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다 블랙 저널 카테고리 쪽으로 옮겨볼게요. 드래그해서 옮기면 됩니다. 이제 양쪽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졌죠. 근데 이렇게만 놓으면 조금 허전하니까 노션 아래쪽에 나눔선처럼 장식을 넣어볼게요. 아까 다운받았던 나눔선 파일을 끌고 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놓습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바로 넣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이에 공간을 추가를 해서 여백을 줄게요. 네, 이렇게 대강 템플릿이 만들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프로필까지 넣어볼게요. 역시나 콜아웃 블럭을 활용합니다. 아래쪽 빈 페이지를 누르면 새로운 블럭이 뜨죠. 이 블록을 맨 아래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아래쪽에 콜아웃 블록을 넣고 우선 색깔을 기본 배경으로 바꾸고 이 앞쪽에 있는 아이콘에 사진을 넣어 볼 거예요. 아이콘을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를 누르고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프사, 동그란 프사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조그맣게 사진이 들어갑니다. 오른쪽에는 이름을 넣고요. 도르미 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누르면 원하는 문자가 선택이 되죠. 여기서 Ctrl-B를 누르면 바로 굵게 표시됩니다. Shift Enter 하고 나의 직업을 넣어볼 거예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기서 이 직업은 조금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드래그 하고 적용되어 있던 굵게는 없애고 오른쪽에서 색을 변경합니다. 회색으로 변경할게요.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만 강조할 수 있습니다. Shift 엔터를 두번 누르고 내 소개를 간략하게 넣습니다. 기록하며 삶을 창작합니다. 이것도 굵게 처리하고 검은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아래쪽에는 버튼을 누르면 해당하는 페이지로 갈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정해 볼 거예요. 우선 유튜브 채널을 넣어 볼게요. 유튜브라고 치고 드래그를 하면 위에 링크를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유튜브 채널 링크를 붙여 넣고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누르면 링크가 추가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로 페이지로 갈수 있어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모지 창을 이용해서 다양한 기호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키와 점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맥을 사용하신다면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바 이세 가지를 누르면 이모지 창이 뜹니다. 이 옆에 좀 커다란 점을 넣어 볼게요. 저는 윈도우이기 때문에 윈도우 버튼이랑 점 버튼을 누르면 이모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앞쪽에는 이모지가 있고 가운데에는 얼굴 이모티콘을 넣을 수 있어요. 맨 오른쪽에는 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호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짝대기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그 아래쪽에 가시면 커다란 점도 있어요. 이 점을 넣어 볼게요. 정말 다양한 기호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점을 넣고 옆에는 블로그를 넣어 볼게요. 여기서 링크를 똑같이 추가하시면 되겠죠. 이 사이에 블록 하나를 더 넣어서 여백을 줄게요. 블록을 복사할 때는 컨트롤 D를 사용해도 복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홈페이지가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홈페이지를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른쪽 위쪽에 가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아래쪽에 웹에서 공유 버튼이 뜨죠. 이 버튼을 활성화시키면 이 밑에 있는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는 겁니다. 아래쪽에 편지 포용 버튼은 이 주소를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와서 편집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이거는 저는 보통 비활성화 시켜놓습니다. 댓글 허용도 비활성화 시켜놓으면 되고요. 이 아래쪽에는 템플릿 복제 허용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템플릿 공유를 해드릴 때는 이 버튼을 활성화하는데요. 굳이 활성화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밑에 설정을 다 마치셨으면 위쪽에 있는 주소를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도메인이 보이죠. 이 주소 오른쪽에 복사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이제 원하는 곳에 게시를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사람에게 공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서 원하는 사람한테 링크를 보내면 이렇게 내가 만든 웹페이지가 뜨고 누르면 바로 들어가서 볼수 있는 겁니다. 이 공유 기능을 활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안내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내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겠죠. 공유를 그만두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비활성화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션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설정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피라는 서비스고요. 내 노션 도메인을 내가 원하는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나만의 노션 홈페이지 만들기를 함께 해봤어요. 혹시 또 원하는 컨텐츠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봐요. 안녕.